자, SH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메타버스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메타버스. 박수! 예. 마인크래프트로 알아보는 SH 탐구능력시험. 신입사원들로 구성된 두 팀이 펼치는 미로찾기 퀴즈. 과연 우리의 신입사원들은 SH공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참가 A팀, 박윤진, 구태호, 구태호, 박윤진. 바로 이어서 B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남, 조예원 사원님. 자,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두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죠. 건물만 분양에 부담을 낮추고. 잠시만요. 예, 그냥 네,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한 분씩. 건물만 분양에 부담을 낮추고 거주 기간을 99년으로 설정하는 고품질 주택은 1000년 주택이냐 100년 주택이냐? 그래도 99년이니까 100년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오, 좋아요. 100년 주택. 99년.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통과했고요. 바로 두 번째 문제. 자, 국가 재정 등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청년 주택. 청년 주택. 저 역세권? 두 분 다 헷갈 어디로 가셨어요? 왼쪽이요? 왼쪽? 역세권 청년 주택? 자. 아닌가? 행복 주택. 나 행복 주택 같아. 왜냐면 역세권이면 역 주변이라는 그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없잖아. 그래서 뭐죠, 정답이? 행복주택. 행복주택 가세요. 자, 쭉쭉쭉쭉 가고요. 자, 국민임대주택은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맞으면 호, 틀리면 X. 70일까요? 80일까요? 90일까요? 60인가? 50인가? 몇 퍼센트지? 60? 60이라고? 60이라고? 이게 저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네. X? X? 자, 지금 보시는 X. 여러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X를 택했습니다. X를 택한 당신! 돌아가세요. 네. 자, 회사 직원이 이렇게 몰라도 되는 거 같아요. 두 분 신입사원 맞으시죠? 예.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을 거주 개념으로 전환. 2007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된 주택.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최초로 도입된 주택은 뭘까요? 아, 이거는 솔직히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봤으면 쉽죠. 예. 여기서 고민하나요? 고민할 게 아닌데. 예, 좋습니다. 장기 전세 주택 맞습니다. 민간 저이용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하여 거주 가능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한 것을. 야, 이거 좀 어렵네. 결합이냐 상생이냐? 상생이냐 결합이냐? 상생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결합. 이런 힘든 시기엔 상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결합으로 가네요. 예. 자, 이제 SH 전기 사업부의 위치. 야, 이런 쪼잔한 문제 나왔어요. 12층이냐 7층이냐? 일단 식당은 몇 층이에요? 식당. 16층. 아, 16층. 저걸 확실하게 알고 있네. 이거 알지. 이거 알지. 가보자. 자, ESG 무엇의 약자인지. 한치 고민도 없이 바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SH의 청렴 캐릭터 중 메인 캐릭터는 매화꽃의 캐릭터인 청렴이다. 청렴 세우미? 청렴 세우미? 매화꽃? 나 처음 듣는데? 처음 들으신다고요? 청렴 세움이 아닌가? 자, 메인 캐릭터는 세움이죠. 무주택 청년 등을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주택은 무엇일까요? 역세권 임대주택이냐, 역세권 청년주택이냐? 역세권 청년주택.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다시 가세요. 얘기하시면 되는데. 자, SH 콜센터의 번호거든요. 1600-3431, 1600-3456, 1600-2457. 자, 갑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오르막길을. 네, 문 여시면 돼요. 뭐야? 내려가도 되는 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낚였어요. 아, 여기 어디야? 아, 그럴 줄 알았어. 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션은? 이게 비전이었던 것 같아. 아니다, 미션. 이게 미션? 좋았어. 틀릴 것 같아.
천만 시민과 함께 네 좋습니다. 자, 26번 문제. 알림이 서비스는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맞으면 O, 틀리면 X. 카톡으로 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문자로 하거나? 뭐라고 적혀있나요? 알림이 서비스는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렇습니다. 문자입니다. 아는 게 많이 없네. SH는 전국 공기업 중 최초로 자산 공개를 하였다. 1차 자산 공개 대상은? 장기 전세주택. 아까도 보기 있었던 같은데? 뭔가 내용이죠. 장기 전세주택. 우리 SH공사의 또 자랑 중에 하나죠. 공공주택. 야. 다 틀리고 있어. 자, SH시설 민원 콜센터는 18시 저녁 6시 이후로 통화가 불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보통 X? 9 to 6죠. 예. 24시간 아닐까? 양갈래거든요. 그 SH니까 그렇게 하겠지? 아. 24시간이요? 네. 네. 그럼 X로 가. X로 가야지 언니. 아, X.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야, 이거 좀 헷갈리네요. 자, 보증금 지원형 단기냐 장기냐. 안심주택은 똑같습니다. 단기냐 장기냐. 장기로 확실합니까? 바꿀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통과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시간 내에 통과하셨어요. 박수! 이야. 마인크래프트로 알아보는 SH 탐구 능력 시험.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고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자, 박수.